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혹시 3월 모의고사에서 독서 영역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푸는 것이 어려웠나요? 사실 수능 때는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지문이 논리적으로 깊어지고 선택지의 구성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수능 독서 영역의 본질을 파악하라. 수능 독서 영역의 핵심은 절대로 배경 지식을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어진 제시문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모르는 개념이 있다면 반드시 상술, 부연, 사례를 통해서 설명 또는 개념 정리해주는 것이 글쓰기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독서 영역을 공부하면서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있다면 그것은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을 잡고 읽어라. 저는 철학책을 9권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논리적으로 글 쓰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토대로 논리적이고 빠르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립니다. 그것의 핵심은 각 단락의 첫 문장과 첫 단락에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과 순서 혹은 방식 등의 기준을 파악한 후에 그것들을 토대로 선별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즉, 그 범주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의문사를 던져보고 의문사에 답이 되는 문장들을 선별해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글읽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세 번째, 한 지문을 N번 읽어라. 여러 지문을 많이 읽기보다는 한 지문을 여러 번 읽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문을 읽어도 동일한 지문은 절대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한 지문을 여러 번 읽을 때 글의 속살, 즉 글의 전개, 논리 구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아무리 생소한 내용이 출제되더라도 글의 속살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속살이 문제로 출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논리 구조로 N번 요약 정리하는 습관을 키워라. 재수생들은 알 것입니다. 수능날 구조 요약 정리 안 하면서 그냥 밑줄 치면서 읽었더니 아무것도 머리에 남지 않았고 결국 문제를 풀 수 없었다는 사실을. 따라서 시간이 걸릴지라도 읽으면서 바로 핵심을 요약 정리하면서 읽어내려가야 합니다. 한 지문을 N번 읽기 하면서 요약하는 것도 N번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신만의 독해 논리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자신이 먼저 N번 요약 수정한 후 저의 강의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저의 구조와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쓸데없이 정리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을 빼먹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인호는 왜 저 부분에서 어떤 근거로 그 문장이나 단어를 선택해서 요약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논리적 사고력을 교정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정리하면 자신만의 독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설 모의고사나 EBS보다는 기출로 연습하라. 가장 논리적인 글쓰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수능 기출이며 그 다음이 평가원 기출입니다. 그리고 고2 평가원 질문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다 연습하고 나면 그때 EBS 지문을 하시고 그 이후 사설 모의고사를 하면 됩니다. 만약 깊게 분석하느라 시간이 없다면 기출들을 최근 5년치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글을 분석하고 그것을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독서 영역은 문제풀이보다 지문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문 분석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사항들을 반드시 지키면서 비문학을 공부한다면 여러분도 읽기 속도가 빨라지고 8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겁니다. 독서 영역을 언제나 매일 아침 한 개나 두 개의 지문을 연습하고 나서 다른 영역을 하거나 다른 문제를 푼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운동선수들이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웨이트를 하듯이 이 독서 영역의 글읽기의 힘을 모든 영역에 힘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독서 영역 지금 제가 말씀한 방식대로 꼭 연습해 보시고 국어 반드시 1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리 최인호였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적용법은 3월 모의고사 또는 수능 해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